안녕하세요. 네, 이지석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자유놀이 우리 지난주까지 토요일마다 이제 수업 실현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 하는 강의들은 2차 강의지만 다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2차를 당장 앞두고 있는 건 아니고 1차가 일단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면서 매년 이제 2차가 어려워진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차도 걱정도 되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2차 강의를 개설을 하는 정말 목적은 뭐냐 하면은 1차에서도 2차를 알아야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1, 2차가 다2019 개정 누리과정과 신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2차는 완전히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예요. 수업 실현, 면접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1차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막 고시문 가로에 넣어가지고 막 그대로 쓰는 거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해시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용해서 수업도 좀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가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문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나기 때문에 제 말이 막 이해가 안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래? 근데 이제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문제가 이해가 가신다면, 아, 이제 맞아.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특별히 2차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작년에 이제 최불합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최불합 선생님들은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 전에 그런 선생님들이 먼저 아, 해시리 문제였다고 막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는 기출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또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얘긴데 최불합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출만 분석해갖고는 안 된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하여튼 뭐 1차 준비하려고 해도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이고, 2차까지 이해를 하셔야 1차에 뭐 열린 문제라든가, 서답식 문제라든가, 심도 있는 문제가 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1차를 위해서 2차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2차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끝나자마자 준비를 하는 걸로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 2차 동시에 준비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자유놀이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유놀이와 활동 중심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는데 왜냐하면은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요거를 좀 풀면서 지금 이제 여러 지역의 문제들이 다 이제 자유놀이만 나진 않아요. 왜 자유놀이의 대표적인 경기도도 계속 활동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놀이와 활동을 다 알아야 되고, 여기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에도 자유놀이 나왔다가 뭐그또 활동 나왔다가 이렇게 해요. 놀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자유놀이를 하는 때도 있고, 자유놀이에서 또 확장돼서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또 활동에서 자유놀이로 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낼지 저기서 낼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상황을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했던 수업은 자유놀이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놀이를 알아야 활동도 하거든요. 옛날 활동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자유놀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유놀이에 대한 수업은 지난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자세한 자유놀이를 파는 건 아니고 자유놀이 활동 같이 보면서 여기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그 기초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 보시면 이 강의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어차피 다 종합적 사고력을 겨냥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수험가 전체에서 뭐 노량진을 포함해서 수험가 전체에서 기출만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 진짜 그저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계속해서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서답식 문제가 중요하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때.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2차 때는 이제 활동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학원가에서 전체적으로 기출 유형만 계속 다뤄줬어요. 1차든 2차든. 시험은 완전히 기출하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많이 우셨어요. 자, 그런 일이 없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지성과 함께 계속해서 쫙 가시면은 이제 걱정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수업은 이제 지금 그런 그 경향을 완전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답안, 서답식 문제, 요거를 좀 이제 1차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요 수업에서는 1차 첨삭 두 번, 1차 시험 첨삭 두 번. 그래서 교육과정 AB 형식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첨삭을 두 번 받으시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첨삭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첨삭을 받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한 거에 오류도 좀 수정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선생님들 답안지를 딱 받아보면 아, 공부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쯤 됐으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잖아요. 1월부터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제가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지를 보면은 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겠다. 궤도 수정을 이렇게 하셔야겠다. 중간 점검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서답식, 열린 문제, 기술하시는 것도 제가 수정을 해드리고 공부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열린 문제하고 서답식 문제 첨삭을 해드리고요. 물론 수업 시련은 첨삭 지도를 해드리죠. 그래서 과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대체로 이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에 있는 놀이를 좀 근간으로 해서 문제를 내드리면서 자유놀이도 내드리고 활동도 내드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현 첨삭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차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이런 첨삭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시험 문제를 드리죠. 자, 그래서 요 시험 가지고는 1차 시험 가지고 1차 시험에서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이거를 이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2021, 2022 최근 합격생들 수업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수업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점을. 그래서 대체로 뭐 서울, 경기, 평가원, 인천 여기 안 써놓은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 지역에 다 포함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인천 사례 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수업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제가 각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이 전혀 안 되시는 선생님들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4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 다 끝나고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발문이 전혀 안 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다 떨어졌을까요? 작년에 붙었어요, 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하시면 1차에도 도움이 되시고 2차 합격도 막 아슬아슬하게 막 손에 땀을 주면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시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발문이 전혀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외우실 수 있는 수업 샘플을 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권장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는 전사자료까지 다 드리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활동해서 제가 한 4개 정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자유놀이 하나, 활동 중심 하나 그 전사자료 가지고 수업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출하시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놀이 하나, 활동 하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수업 4개를 그러니까 남이 한 수업, 전사자료 다 있는 거 그거 2개, 그 다음에 내가 한 수업, 자유놀이 활동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한 수업은 제가 수정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 4개 정도를 외우셔가지고 그걸 뭐 고심은 외우듯이 할 필요는 없고요. 외우시면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하면 전사자료가 있는 수업의 경우에는 전사자료를 출력해가지고 그죠 읽으면서 그냥 하세요.
몇 번, 우리가 24시간 1차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1차 공부하다가 좀 지루할 때, 그렇죠? 수업 해봤자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그냥 읽으세요. 전사자료를 읽다 보면 외워지니까. 근데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정말 수업하는 것처럼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있죠. 다 모였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보면서 아 은정이가 여기서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군요. 막 이러면서 읽으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한 수업. 내가 한 수업도 이제 뭔가 전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구상지가 있잖아요. 구상지를 들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수업을 보내주시기까지 한 몇 번 연습을 할 테니까 저한테 첨삭 받은 상태에서 그 수업도 구상지를 들고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그 좀 녹화하면서 핸드폰 가지고 녹화 버튼 딱 누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아니지만 자 이제 우리가 나뭇잎을 보러 왔군요. 아, 이 나뭇잎은 나뭇잎이 토끼 모양이에요. 막 하면서 그쵸? 얘기하면서 애들 돌 이렇게 보면서 아 이쪽은 지금 은주는 반짝이 끈으로 정수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이면 돼요. 10분 우리가 1차 공부하다가 10분은 넘게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분 쉬시면서 녹화를 탁 해가지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1차 공부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재밌잖아요. 녹화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야, 나 이거 잘 못했네. 막 이런 게 보여요. 일단 이제 그런 수업들은 저한테 첨삭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쉬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스스로 자가 첨삭할 수 있는 평가지 양식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맨날 그거 쓰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아, 나 이거 개선해야 되겠네 이런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틈틈이 수업 한 4개 정도만 계속 해보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나중에 1차 끝나고 나면은 저하고 다시 만나실 때 굉장히 수업이 향상된 상태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1차에 수업 관련 문제가 나와서 뭐 발문을 쓰라든지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1차에 발문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국어 작문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수업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작문 뭐 글짓기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좀 아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유형별로 제작한 수업 발문 전체 전사자료 이런 걸 다 드리고 제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을 다 봐드리기 때문에 수업을 실제로 연습하면서 1, 2차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1차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리죠. 물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다 1차든 2차든 문제를 드리면 이제 제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 문제가 달라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가 1차 문제도 드리고 2차 문제도 그게 왜 다르냐 하면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예요. 우리 임용시험 어때요? 임용도 1차든 2차든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들잖아요. 이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만든 문제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와 문제가 달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1차 2차 문제를 다 드릴 거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보시고 2차는 이제 수업 실현해 보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해설 자료도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해설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스스로도 이해도 가시고 또 제가 쓴 대로 한번 흉내도 내서 써보시고 그 자체가 굉장히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그 수업 실현 봐드리는 거 있잖아요. 2차 봐드리는 거는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스터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스터디 연습하는 건 좋은데 스터디나 뭐 비전문가들이 수업 봐주는 거를 통해서 결코 수업 개선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은 아니 수업을 제가 볼 때 되게 잘하는 선생님인데 스터디에서 막 쫓겨나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쫓겨났어요? 이러면은 이제 막 울면서도 와요. 그 이제 1차 합격하고 나면 막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막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저 수업 스터디에서 쫓겨났어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같이 있는 스터디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하세요 이래갖고 막 해보면 나중에 처음에 물론 잘 못할 수도 있지만은 잘 하는데 이제 더 못하는 분들이 쫓아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막 그죠 막 잘하는 그럼 선생님 진짜 잘해요. 비전문가들이 봐서 잘하는 거랑 전문가가 봐서 잘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막 코멘트 받아오는 거예요 스터디에서. 근데 뭐 이상한 코멘트를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1차든 2차든 그 비전문가한테 첨삭받고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 2차 수업 실연이든 면접이든 이거를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나 못해요. 심지어 이제 단설, 병설, 원감들도 그렇게 전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단설, 병설에 수업 장학 다니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 중에서 수업 전공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장학사들. 그래서 장학사들은 이제 교사 경력 거쳐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장학사가 되거든요. 교사 경력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설 병설에서 원감을 해야 돼요. 원감하고 나서 그 원감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장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장학사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단설 원장으로 대부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장학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업을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재 장학사 옛날 장학사는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학사 출신들이 단설 원장이 되는데 단설 원장들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사 그리고 대학 교수 경력이 오래되면서 대학 교수 중에서도 수업을 전공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좋은 거는 출제위원이었던 사람 이러면 좋죠. 이제 저는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터치를 받는 거는 정말 수업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터치를 좀 받으시고 나중에 1차 끝나고 또 이제 2차 임박해서 저한테 이렇게 좀 터치를 받으시면 수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저 같은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을 학원에서 만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하고 공부하시면 진짜 나아진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강의의 특징 보시면 교실 상황과 직접 연결해서 1, 2차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그래서 1차 대비 교실 상황 문제하고 개인 지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교실 상황 문제나 열린 문제가 나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2차는 뭐 당연히 자유놀이 수업 실현 문제뿐만 아니라 활동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활동도 자유놀이에 기반한 활동이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물론 이제 작년에 채불합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수업 연습이 좀 돼 있으시잖아요. 왜 채불합했는지 제가 딱딱 찍어드릴게요. 왜 안 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한테나 첨삭 받으시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1차 문제도 출제진이 아닌 사람들이 낸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사고형 문제는 아무나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시중에 놔두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기출 변형 밖에 없어요. 기출 그렇게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은 벗어나셔야 돼요. 기출을 저도 열심히 풀어드려요. 근데 필수적으로 풀어는 봐야 돼요. 풀어는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울기 딱 좋아요. 그래서 기출 그런 건 그걸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출은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내용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출제진들, 대학 교수진들이 낸 문제가 아니면 문제를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냥 주무십시오. 그게 나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대학 교수진이 낸 문제를 제가 무한정 공급하니까 저랑 문풀도 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보시고 저한테 직접 첨삭 다 받으시고 앞으로 공부 방향 수정하시고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시점 4월 하순 시점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4월 5월쯤에는 중간 점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그런 수업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으로 만든 이제 수업 실현 문제. 왜냐하면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에 놀이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풀어드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내드리고, 좀 다른 문제도 내드리고, 아무튼 요 기반으로 좀 내드릴 거고요. 교육과정 A, B 요거 저랑 첨삭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첨삭반은 제가 이제 과제,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직강 선생님들도 계신데, 직강 선생님들은 뭐 저랑 얘기해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과제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주세요. 동영상으로 수업을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 어떻게 뭐 수업이 잘못됐고 잘됐고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일단 보내드리고 저랑 전화통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현장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뭐 와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찍어서 저한테 일단 좀 보내주세요. 그 시험지도 그렇고, 시험지도 1차 교육과정 A, B 푼 것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시는 방법은 이메일, 뭐 카톡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별로 맞춤형 피드백을 해드려요. 일단 저도 첨삭을 해서 뭐 메일이든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요. 그거를 선생님 혼자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요일에 학습공동체 할 때 들어오시면 줌으로 직접 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화통화한 다음에 줌에 들어오셨다 이러면 줌 학습공동체에서는 저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또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대1 피드백 해드리고, 수업 실현 첨삭은 두 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한 번, 교육과정 B 한 번 해서 그 첨삭이 총 네 번이에요. 교육과정 두 번, 그 다음에 수업 실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네 번 첨삭을 해드립니다. 네 번이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진전이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비첨삭반 선생님들은 이제 혼자서 첨삭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보시면, 일단 오늘 수업은 합격생 수업 사례를 하나 보실 거예요. 합격생 수업 사례, 인천 합격생 수업 사례 하나를 영상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자유놀이하고 활동중심 수업 모범 수업 사례 영상 요거를 보여드리고, 요거는 발문 전사 자료가 있어요. 인천 거는 요거는 평가 자료가 있어요. 제가 평가한 거. 근데 제 평가랑 제 점수, 제가 낸 점수랑 실제 2차 시험에서 이 선생님 받은 점수가 굉장히 비슷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제가 점수도 다 내드렸거든요. 이제 거의 막판에 이제 저랑 수업을 여러 번 해보고 막판에는 제가 점수도 내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업이 막 나아지고 있는 중간에 점수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막 절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점수를 자꾸 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점수 내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어떻다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교재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작한 영상이에요. 자유놀이 활동 중심. 요거 발문 전사 자료하고 같이 드리니까 요거는 수업을 외우셔도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내용들은 또 뭐가 있을 거냐 하면은,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2022 수업 실현 문제를 제가 해설을 좀 해 드릴게요. 바로 직전 기출. 그래서 요거는 평가원 거랑 경기도 요 문제를 보고 대표적으로 좀 제가 해설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 유아임용 시험 문제. 그러니까 요 두 회 정도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몇 지역 뽑아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수업 실현을 위한 필수 내용 정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요거 필수 내용 정리. 그래서 활동 중심 수업과 자유놀이에 대한 안내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정놀이 과정을 적용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정리를 쭉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첨삭 과제는 오늘 제가 풀어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문제를 그냥 올려드릴게요.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은 구성이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합격생 수업 사례 넣어드리고, 이게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평가원 서울, 경기도, 인천 뭐 요 정도는 다 들어가는 거죠. 평가원 지역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평가원 서울, 인천, 경기 요렇게는 꼭 들어갈 거예요. 뭐 그 다른 지역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맞는 거 좀 넣어드리고, 신의론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신의론이 이게 뭐냐면, 신의론이 그냥 쓸데없는 신의론이 아니고요. 뭐 낯선 이론은 다 신의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50국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 왜냐면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요. 50국의 내용 다 알아야지 선생님이 50국의 내용 갖고 수업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자, 50국의 내용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운영 사례집 중에서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 그다음에 유아의 삶 놀이로 물들다, 뭐 그다음에 놀이 유아가 세상을 만나고 살아가는 힘, 요 정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운영 사례집에 있는 그런 놀이 좀 보시고요. 놀이 과제, 다음 주에는 수업 실현 문제 첨삭 과제가 나갑니다. 수업 실현.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교육과정 A가 나가고요. 다음 주는 수업 실현 첨삭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뭐 합격생 2021 합격생 수업 사례. 뭐 2021, 2022 이렇게 좀 이렇게 교차로 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요건 경기도고요. 자, 요 선생님 것도 이제 뭐 평가한 거 이런 거 다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사례집,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만들어가는 놀이 중심 유아 교육. 요게 이제 운영 사례집이거든요. 요거랑 교사 연수 사례집 뭐 요런 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요때는 또 이제 교육과정 문제, 교육과정 비 첨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회차. 4회차 때는 가능하면 이제 2022 평가원 선생님 수업 사례를 좀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놀이 실행, 놀이 이해는 그냥 한 주에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 놀이 실행 이해는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때는 또 이제 수업 실현 참사 과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로 한 번은 교육과정, 한 번은 수업 실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업을 좀 할 거고요. 자, 아직까지 선생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놀이가 뭔지, 활동중심 수업이 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아실까요? 자, 그럼 오늘 일단 영상을, 오늘 보게 될 영상을 한번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이따 이거 자세히 보긴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제작한 영상부터 좀 보실까요? 제작한 영상인데 이건 활동중심 수업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건 활동중심입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네, 들어오세요. 놓고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반 어린이들, 우리 오늘은 손뼉을 치면서 모여볼까요? 선생님이 동물을 이야기하면 손뼉을 두 번 치면서 모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 코끼리, 고양이, 해바라기, 강아지. 자, 요거 활동중심 수업이었어요. 활동중심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놀이입니다. 수업 실현하러 가셔서 반드시 놓고 하셔야 돼요. 네, 들어오세요.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이렇게 종이컵으로 멋진 섬을 만들고 있군요. 어제는 4단까지 쌓았는데 오늘은 더 높이 쌓은 것 같아요. 한번 몇 단인지 볼까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자, 지금 수업 진짜 조금씩 보여드렸는데요. 활동 중심과 자유놀이의 차이가 벌써 나왔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지를 받아봤을 때
이게 활동인지 자유놀이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을 딱 봤는데 시작부터 자유놀이하고 활동하고 지금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단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게 자유놀이인지 활동인지 자체도 모르고 막 이러면 이제 수업 시련이 벌써 빗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는 자유놀이 하나는 활동 중심으로 제가 이따 뭐 문제하고 발문 다 드리겠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먼저 봤는데 다른 수업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다르게 수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그 영상은 중간에 잘랐는데 요거 실전 모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선생님이 수업한 거 제가 점수 낸 것까지 다 드릴 거고 자료에 있어요. 지금 점수 낸 것까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앞에만 조금 보도록 하실게요. 네, 1분간 수업 위주와 수업 전개 방향 매체 설명을 하시고 수업 실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먼저 수업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첫째, 신호등에 관한 안전규칙을 안다. 둘째,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에 즐겁게 참여한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들이 안전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놀이와 미술활동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활동 중심 수업을 제가 문제로 낸 거고 안전을 또 활동으로 막 이렇게 흥미 있게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주제예요. 안전이 주제인데 안전을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문제였고요. 그거를 이제 활동 수업으로 풀어가는데 요거 놀이하고 연결시켜서 푸는 그런 사례를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제가 점수 낸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보시면 자, 오늘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교재는 여기 보시면 그쵸.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 지역 수업 실현 문제 해설 그다음에 경기도 수업 문제 해설 이렇게 볼 거예요. 요거 2022 직전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2021 유아임용 2차 수업 실현 문제 예시 요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 수업 관련해서 요 지금 요거는요. 우리 수업에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제한 조건으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한 조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수업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할 때 녹여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지역 수업 실현 사례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제하고 평가한 자료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점수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활동 중심 제작 사례 영상 문제하고 발문 전사 자료, 그다음에 자유놀이 제작 사례 영상 문제하고 발문 전사 자료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오늘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들만 좀 보셔도 자유놀이랑 활동 중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그죠? 요거는 평가 문제 제가 복기해 놓은 거고요. 평가 문제 복기한 내용들이 있고 평가 문제 이제 해설해 놓았고요. 자, 평가원 문제 해설한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경기도 문제 복기한 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수업 실현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자료도 막 카페들에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카페에다 뿌렸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업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해설이.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 다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설 여기다 해설 다 올렸는데 오늘 수업할 내용하고도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랑 수업을 잘 하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제가 출제한 문제보다 좀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저랑 연습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시험 보러 가서 안 떨어요. 왜냐하면 연습도 많이 해봤고 제가 낸 문제하고 비슷한데 더 어렵거든요. 저랑 연습했던 게. 근데 비슷한데 더 쉬운 게 나오면 너무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안 떨어요. 안 떨고 평소에 제 앞에서 수업했던 것보다 더 잘해요. 너무 좋은 거지. 너무 기분 좋고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막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들 오셔서 되게 높은 점수를 붙으셨어요. 뭐 뒤집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자, 요거 경기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경기도가요 요즘에 계속 뭐가 나와요? 활동 나와요. 활동. 자, 경기도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애들이 이제 공룡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자꾸 뭐 만들다가 안 되면 부시고 버리고 막 이러면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막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 봤더니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이런 거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뭐 요게 이제 배경이고요. 수업에서는 놀이 들여다보기, 놀이 실행 평가. 이거 자유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놀이 확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뭐 그런 것도 하라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 수업하고 있잖아요. 활동 수업하고 있어요.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건 보시면은 여기 교사와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확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협력. 놀이이긴 한데 이게 교사가 계획한 활동인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막 절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낭비하는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는 그런 활동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놀이이지만 놀이 플러스 활동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죠? 놀이 플러스 활동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경기도도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체로 이런 형태가 많이 납니다. 이런 형태가. 그래서 우리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에도 보시면은 놀이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놀이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놀이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놀이 흐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놀이 1, 놀이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놀이 이렇게 놓고 중간에 활동 또 놀이 뭐 활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시험이 사실은 요거를 하라고 날 수도 있어요. 놀이를 하세요.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요 활동하고 놀이하고 이어지는 거 요거를 하세요. 이런 게 나기도 해요. 그리고 아예 요 놀이에서 이어진 요 활동을 하세요. 이런 게 나기도 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놀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놀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고 지금 경기도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거 하는데 이 얘네들이 지금 그렇죠. 이 놀이를 뭐 막 낭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2차 수업 실현 스터디 연습 문제 자료 뭐 이런 거 드렸어요. 2차에 임박해갖고 막 카페에 엄청 뿌렸거든요, 제가. 그때 자유놀이 활동 수업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와 연결되는 활동 수업 요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막 활동 유형 외워서 막 한 거 그거는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고 자유놀이와 연결되는 활동 수업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예견한 대로 지금 뭐 자유놀이와 활동을 가미한 요런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제가 이 수업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그냥 요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이 수업의 핵심. 지금 이 수업의 핵심은 뭐가 들어가야 여기선 점수를 받을 수 있냐 하면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지금 이 수업의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일단 선생님이 지속가능한 발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얘들아 아껴 써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놀이처럼 운영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와 활동이 연결되면서
놀이의 특성은 또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조건 반영해야 되는데 뭐 수업 이렇게 안 하고 조건 막 반영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수업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수업만 간단하게 좀 고안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놀이를 할 때 지속가능한 학급 만들기 놀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속가능한 학급 만들기 놀이.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발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업 조건도 반영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놀이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수업 아이디어를 드리면 지속가능한 학급 만들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룡 만들기를 놀이를 하던 유아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종이 접시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아 막 버려진 접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재활용 놀이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활용 놀이. 그래서 왜냐하면 요 놀이의 제목을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학급 만들기라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캠페인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 지속가능한 학급 만들기 요 놀이 해보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빈 상자, 요구르트 통, 폐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놀이에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놀이 중심 수업을 할 때는 소그룹 몇 개를 이렇게 샘플로 뽑아서 실현할 수 있잖아요. 소그룹을 막 10개씩 보여줄 필요는 없고 기껏해야 수업 실현 10분, 15분이니까 대집단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하나 보여주고 소집단 하는 거 하나 보여주고 이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유아들이 빈 상자, 요구르트 통, 폐품 이런 거 모아가지고 놀이하는 거는 대집단. 처음에 발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교사가 질문한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의 발현은. 지금 여기 이제 문제에서 놀이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주제랑 관련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종이 접시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건 교사의 개입이에요. 그렇죠? 이 개입에서 시작해서 대집단 놀이 해볼 수가 있겠죠. 대집단. 빈 상자, 요구르트통, 폐품 이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자연물도 폐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제 놀이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같이 이제 놀이하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소그룹, 그렇죠? 한 소집단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소집단의 놀이는 환경을 사랑하는 진영이네 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사랑하는 진영이네 집 그렇게 이제 진영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기네 집에다가 뭘 붙여놨냐 하면은 우리 가족은 종이 앞뒷면을 모두 사용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우리 가족은 큰 종이를 사용한 다음에 남은 종이는 잘라서 작은 조각 종이로 사용해요. 그리고 사인펜, 네임펜 뚜껑은 꼭 닫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풀어나가면 대집단 한 다음에 소집단은 지금 진영이네 집 중심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상호작용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간 확장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놀이 샘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두 다 먹는 날 캠페인 놀이. 그렇죠? 어차피 뉴스에서 지금 캠페인 나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 우리도 캠페인 하자 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이제 출발은 같아요. 종이 접시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에서 이어지는 발현 교사의 개입으로 발현이 된 상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요거 은주도 어제 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은주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은주가 제로 어제 뉴스처럼 우리도 캠페인을 해보자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는 거죠. 좋아요. 뭐 이런 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우리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모두 다 먹는 날 이제 좀 있으면 밥 시간이라는 걸 상정해 가지고 모두 다 먹는 날 캠페인 놀이를 해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주방 선생님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여쭤 볼까? 뭐 이런 질문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상황. 그 다음 요걸 하기 위해서 서로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또 놀이로 연결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요런 형태로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 나는 포스터를 그릴 거야. 우리 교실에다가
음식 다 먹자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죠. 그림 그릴 거야. 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림 그리는 그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매일매일 쓰레기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거를 주방 선생님한테 물어볼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룹을 한 두 개 정도만 실현을 해도 10분이나 15분은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상호작용이라든지 여기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 반영해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상을 좀 하셨다면 수업 실현이 이제 풀어나가기가 쉬우신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경기도 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는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어떻게 묘사했느냐예요. 자, 근데 제가 일단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묘사한 샘플을 지금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묘사를 해볼 수가 있고 핵심은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놀이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놀이처럼 운영을 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와 활동이 조금 섞여 있으면 좋죠. 그렇죠? 활동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제가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니까. 그래서 놀이와 활동이 조금 들어가고 아니면 교사의 개입. 아까 교사가 질문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놀이를 풀어가시면 좋고요. 자, 뭐 그 뒤에 뭐 지속가능한 발전교육하고 뭐 이런 거 경기도 수업을 해설할 게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놀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놀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샘플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수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수업 샘플을 좀 틀어드릴게요.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좀 봐야 또 실감이 나잖아요. 경기도 수업 해설도 지금 덜 했어요. 경기도랑 평가원 수업 해설도 아직 좀 덜 했, 평가원은 아직 하지도 않았죠, 해설. 그래서 일단 영상부터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제가 경기도 해설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수업 샘플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제가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 휴식하시고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